살아가는 거, 거기에 치료받는 거. 둘다 해야 되는 거, 네, 그러지를 못해요. 왠지 아시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도와주고, 약한 사람들 편히 대두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 거짓 신들에 사로잡힌 것, 그것들을 폭로하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세상에 이것들 믿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참여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반대의 이야기죠. 참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세상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주님만이 주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떠나갑니다. 모두가 다 떠나가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사람들 돕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이 우상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는 무관심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 실천 그것 이야기하는 건 아주 멋져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복음을 말하는 것,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을 그냥 이웃 사랑으로 다 치환해 버리려고 해요. 그냥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확인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이웃에게 좋은 것을 주는지, 그것을 확인돼요. 이웃에게서 얼마나 고통을 제하고 그들의 삶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된다고 말합니다. 땡,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의 사람들의 삶의 고통을 덜어주고 이 사람들의 삶을 채워주는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도 가능해요. 다른 걸로도 가능해요. 밥 주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는 여호와라. 그 궁극적인 그 영원한 참된 사람과 그 의 안으로 우리를 부르려고 하신 거지. 그냥 여기에서 세상에 있는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가진 좋은 것 그것을 주려고 하는데 바로 그 좋은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돈을 줍니다. 경제적인 원조를 해줘요. 그러면서 뭐예요? 경제적인 원조가 신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가난에 묶였다가 이제는 뭐예요? 경제적인 원조에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 복음 전도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우상을 하지 말고 주님만이 하나님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야 된다고 말해야 돼요. 그 안에서의 의를 찾아야 된다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뭐만 남아요? 그냥 뭐 박에 인권 이런 것만 남아요. 인권 좋죠. 경제적인 도움이 주는 거 좋죠. 하지만 그 모든 좋은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요 그냥 우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제사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지도자들 아니면 또 뭐 로마라는 그 시스템들 좋죠. 질서를 잡아가는 거 좋죠. 안정적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 좋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이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가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니냐 짓밟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생명으로 아멘 옳다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서는 그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세상은 조용해질 겁니다. 심각해질 겁니다. 왜?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새 풍성한 복으로 치우는 것 그것들을 세상이 보고 영원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묻는 그 절실한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고 제대로 칭찬받는 성과 그 말씀을 제대로 수용하고 반복하고 적용해서 세상을 조용하게 만드는 그 사람으로 삽니다. 우리